다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지금 저는 호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호이안에도 또 제가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띠라고 너무 친절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또 저를 픽업을 하러 다낭까지 왔네요. 먼데서. 아무튼 이 친구가 자기 차를 끌고 이렇게 옆에 띠. 신짜오 띠. 신짜오. 신짜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띠인데, 이 친구는 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영어를 끝장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대화를 할 때는 이제 여동생을 통해서, 뭐 얘기, 간단한 거는 뭐 번역기 돌리는데, 좀 그 심오한 얘기 있잖아요. 뭐 삶에 대한 얘기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동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곤 하죠. 자, 이제 여기가 왼쪽이 미케비치 쪽이고 오른쪽이 그 해변가 앞에 있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호텔들, 한 뭐 평균적으로 따지면 중간 정도 가격.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내려가면은, 뭐 계속은 아니죠. 여기서 한 1km? 네, 1km 정도만 내려가면 이제 왼쪽 편 해변가 쪽으로 쭉 5성급 호텔이 다 있죠. 그 많이 들어보셨던 무슨 뭐 빔펄 호텔이라든지 쉐라톤, 하이아트, 올랄라니, 그랜드브리오, 그 다음에 센타라 샌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남한 리조트,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 생긴 코코베이. 코코베이는 해변가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리아나라고 걔네 이래 후라마 호텔인데, 그 꾸요한테 들었는데 그 후라마 호텔이 그 베트남 항공사 비에젯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장이 여잔데 그 여자가 또 그 호텔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엄청 부자야 보면. 야, 이제 바다가 보이네요. 와, 날씨가 좋은 날은 이 미케비치가 진짜 이뻐 보여요. 보시죠. 아름답죠. 네. 저 뭐 사진에 많이 등장하는 저 뭐야, 지프라이 같은 걸로 지붕 만든 저 그늘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전문 용어를 잘 몰라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보이고,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뭐 그 비행기가 가장 전 종류에 가장 많이 오는 데가 다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옆에 보이는 뭐 녹색차, 빨간색차, 이거는 전기차예요. 보면 뭐 돈 내고 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 호텔마다 저 전기차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호텔에서 뭐 손님들, 자기네 숙소에 묵고 있는 손님들을 위해서 뭐 무료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호텔은 저 무엉탄 호텔인데요. 네, 첫 번째 보이는 거 꼭대기에 무슨 그 봉황 모양 있는 거 무엉탄 호텔. 이것도 와서 들은 건데, 저 무엉탄 호텔이 무슨, 하긴 여기가 공산당이니까 그 군부 세력들이 하는 그런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무엉탄 호텔 바로 옆에 하얀색 같은 층의 높은 빌딩들, 저게 무엉탄 아파트인데 원래 해변가 앞에 아파트가 허가가 안 난대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군부 세력이니까 좀 파워가 있으니까 여기 아파트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파트에는 한국 분들이 엄청 살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여기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 무엉탄 아파트 1층에는 뭐 한국 식당도 있고 건너편에도 좀 있고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고요.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 아, 너무 이쁘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사진 찍어야 되는데, 네, 이거 뭐 선크림 안 바르거나 그 긴 팔 안 입으면 싹 다 타겠죠. 이렇게 오늘 같은 날씨에 30분만 밖에 있어도 살갗 다 벗겨져요.
그러니까는 선크림 잘 바르시고 아니면은 긴팔 입으시고, 네, 긴 바지 입으시고 시원한 곳도 많잖아요. 아 좋네요. 날씨 진짜 좋네요. 그리고 공사도 많은데, 네, 예전에는 여기가 다 빈 땅이었죠. 빈 땅이었대요. 베트남 여기 다낭 현지 사람들한테는 이 미케비치가 그냥 별로인데, 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사실 이런 아무것도 없는 데가 막 크게 크게 호텔 짓기는 편하잖아요. 땅도 한 번에 크게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막 발전하게 된 거죠. 네. 뭐 정부에서도 밀어줬겠죠, 당연히. 원래 그 베트남 사람들이 다낭에도 많이 휴가 때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가듯이 그때는 그 베트남 사람들이 가는 데가 여기 미케비치 쪽이 아니라 그 북쪽에 또 해변이 있어요. 그 하이만패스 가는 길에 거기로 옛날에는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뭐 그 북쪽의 해변 가보시면은 그 뭐예요, 네, 그 정말 좀 우리가 보기에는 허접한, 네, 베트남 스타일의 그 오래되고 좀 작은 호텔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아, 예전에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왔구나, 이 비치에. 미키비치 쪽은 이제는 뭐 전 세계적이 됐죠. 여기에서 아예 눌러 살고 있는 그 막 뭐 백인들이나 흑인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행하잖아요. 뭐 어디에서 한 달 살기 뭐 이렇게. 뭐 여기도 한 달 렌트가 가능하긴 한데, 뭐 제가 알아봤더니 진짜 그 뭐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방 하나짜리 이 사람들도 이제 지금 돈독이 올라서 뭐 한 작은 방 하나인데 뭐 5-6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투베드 한 20평 정도 되는 거 7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또 계속 올라가겠죠. 이게 거품일지, 네, 아니면 대박이 될지를 모르죠, 아무도. 아무튼 지금 가는 길을 보시면은 저 왼쪽에 빨간 지붕 보이시잖아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빨간 지붕 앞쪽에 또 저 뭐죠? 고동색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옆에. 여기는 이제 프리미어 빌리지. 프리미어 빌리지는 아코르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빨간 지붕은 제가 알기로는 풀만 호텔로 알고 있어요. 풀만 호텔도 5성급이죠. 네, 여기도 역시 아코르, 네, 계열사가 운영하는 데죠. 아코르 계열사가 운영하는 데가 있죠. 뭐 이비스 호텔도 아코르, 소피텔도 아코르, 뭐 M 갤러리도 아코르. 네, 여기 풀만이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5성급 호텔이 막 이 왼쪽 편에 이제 해변가를 다 끼고 들어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른편에는, 네, 그 사람들 저기 손님으로 또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막 새로운 좀 고급 식당들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기는 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다낭에서 이 미케비치를 끼고 호해안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왼쪽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5성급 리조트예요, 저 뒤쪽이다. 네, 여기에도 또 5성급 리조트예요. 이게 이제 프라마 호텔이죠, 프라마. 빨간 지붕도 쫙 보이는 거. 네, 이게 지금 여기 벽에 간판 보이시면 뭐 HD뱅크하고 비에체되어 써있는데, 네, 이 비에체되어 사장이랑 같은 사장인 거예요. 여기 주인도 대단하죠, 그죠? 선홀드도 비에체 사장이 같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아리아나, 네, 아리아나도 프라마 리조트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비에체 여사장이 여기도, 네, 사장님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장님이죠. 그리고 또 뭐가 보일래나. 그렇게 가다 보면 살짝 이렇게 뭐 벽지고 빈 땅 보이잖아요. 네. 이게 그냥 놀리는 땅이 아니라 이미 5성급 호텔이 다 땅 사놓고 지금 막 또 막 초호화스럽게 짓고 있는 거죠. 아, 아무튼 날씨도 좋고 너무 좋네요. 근데 오늘 좀 살이 많이 타겠네. 자, 아무튼 이래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뭐, 아, 여기가 이제 퓨전 마야 호텔, 퓨전 마야 리조트. 퓨전 마야 리조트도 좀 괜찮긴 하죠. 그리고 제가 그 베트남 스타일 운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운전하는 띠는 진짜 신사적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다른 차량들 막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낭 오셔서 보시면은 기사가 계속 빵빵 돼요. 네. 진짜 빵빵 돼. 계속 빵빵빵빵빵 되고 막 우리나라 같으면은 싸움 나요. 네. 그 정도로 빵빵 돼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여기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또 백미러 안 달린 오토바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그래갖고 빵빵 거리는 게 야 나 지금 네 뒤에서 옆으로 지나갈 거다 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또 지금 차선 보시면 여기 2차선인데 이 중앙차선에 가까운 곳은 이제 차들이, 네, 자동차들이 달리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차선 2차선 쪽은 오토바이들이 주로 달리는 데죠. 그러니까 추월은 뭐 왼쪽에서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한 5초 전에 저 앞에 트럭이 요 앞에 요 미니밴을 추월하고, 저희도 지금 추월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추월을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해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되게 뭐 난리 나겠죠. 무섭고 막 벌금 매기고. 얘네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점선이든 실선이든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놀라지 마시고. 신기하게 네, 이렇게 막 운전하면 사고가 되게 많이 날 것 같은데 그 예상만큼 그렇게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앞쪽에 오른쪽 네, 길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게 오행산 네, 마블 마운틴이고요. 마블 마운틴은 어차피 단항이 좀 덥잖아요. 그래서 뭐 아 무슨 등산이야 더워 죽겠는데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산 중간까지 올라가는 거. 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고 면은 네 이제 거기서 네, 뭐 그 일단 절 같은 거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그 동굴 같은 데가 나오는데 네, 거기가 환상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보면 동굴 같은 데인데 원래 동굴이 어두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 지점이 진짜 환해요. 그게 그 산 꼭대기에 조그맣게 그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햇빛이 쫙 일직선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 동굴 안에 그 옛날 당시에 아무튼 그 사람들 모양의 조각, 사람이죠. 뭐 그분들도 사람이죠. 네, 아무튼 뭐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장기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다 돌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호이안 내려가는 길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돌 조각상들이 쫙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멋있죠. 네, 저렇게 저게 이제 다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 네, 특히 오행산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 오행산이 마블 마운틴이니까 이 마블이라는 게 대리석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대리석이라 여기에 있는 돌을 빼가지고 깎아서 저렇게 조각해서 아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건가 했는데 네. 꾸야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래요. 돌 같은 거 다 딴 데서 가지고 온대요. 자, 지금 오행산 저기 보이시죠? 저 B쪽 솟아나 있는 게 왼쪽에, 저게 바로 엘리베이터예요. 네, 엘리베이터 돈 따로 내셔야 돼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5만 동 정도 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 조각상들 보이시죠? 대충 한 10m 넘는 것들도 막 보이고요. 아, 근데 저는 여기를 며칠 전에 네, 이 먼 거리를 네, 왕복 거의 70km 되는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왔어요. 진짜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재미는 진짜 있어요. 더 네, 긴팔 입고 타셔야 되겠죠. 당연히 오토바이 타실 때는. 가다가 중간에 당연히 쉬어야죠.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오토바이는. 물론 꾸요가 운전을 해주고요. 가다가 이제 중간에 뭐 포장마차 같은 데서 느엉미아도 시켜먹고, 느엉미아는 사탕수수 음료, 그리고 코코넛 있잖아요. 코코넛 네, 그거 잘라가지고 거기다 위에다 빨대 꽂아서 주는 거. 코코넛은 뜨겁게 먹으면 맛 하나도 없어요. 네, 무조건 시원한 거 달라 그래야 돼요. 네. 만져봤는데 뜨겁다 아니면 미지근하다 그러면 번역기 돌려서 네, 차가운 코코넛 이렇게 해서 베트남 말로 해가지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 가면서 지금 여기 왼쪽 편에 네, 또 건물 하나 보이죠. 여기는 빈펄 리조트인데, 빈펄 리조트가 원래 있었어요.
예, 근데 원래 있는, 기존에 있는 거는 빔펄 1, 그 다음에 방금 보신 거는 빔펄 2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빔펄 2는 제가 알기로는 100% 다 리조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라 형식에. 완전히 다 빌리는 거죠. 그 프리미어 빌리지가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빌라 하나 빌려서. 프리미어 빌리지는 뭐 3층짜리 건물에 수영장 따로 딸려 있고, 뭐 6명 아니면 좀 더 큰 데는 8명까지만 제한을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라 전체를 다 빌리는 거예요. 1, 2, 3, 4층을. 그러고 제가 알기로 지금 4월달이니까 가격이 70만원이 넘는 것 같았어요. 최소가. 네. 자, 아무튼 다낭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얘네들도 이제 호텔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리고 베트남이 어차피 경제가 또 무지하게 발전하고 경제 성장률도 뭐 6.8% 뭐 6% 뭐 어디서는 무슨 뭐 10%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죠. 아,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저 빨간색 왼쪽 편에, 네, 지붕들 4개 큰 거 보이시죠? 저게 아마 쉐라톤 호텔일 거예요. 띠 쉐라톤? 예, 쉐라톤, 뉴 쉐라톤. 아, 뉴 쉐라톤? 예. 아, 저기가 뉴 쉐라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진 건가 봐요. 네. 저기도, 저기가 특징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제일 빨간 거, 네, 건물, 저게 로비인데, 로비가 엄청 커요. 네, 중간에 샹들리에가 진짜 이쁜 게 있고, 그러고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닷가까지 쭉 물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기에는 진짜 좋더라고요. 아무튼 전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부자가 되면 이런데 하루라도 묵어보면 진짜 좋겠죠. 쉐라톤, 베트남 국기하고 쉐라톤 딱 깃발하고 이렇게 있네요. 아무튼 네, 쉐라톤 호텔 지나고 요 옆에 요거는 네, 오션 빌라. 오션 빌라. 아, this is Ocean Estate. 아, 여기는 오션 이스테이트라고 써 있고 오션 빌라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되나 봐요. 아무튼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다낭에서도 꽤 내려왔거든요. 네. 내려왔는데도 이 왼쪽 편은 싹 다 5성급 호텔이에요. 거리가 좀 있죠. 네. 아, 공항에서 만약에 내려서 뭐 여기까지 오시려면은 한 30분. 아, this. 아, 여기가 오션 빌라래요. 네,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 40분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항에서 다낭 시내는 뭐 한 정말 공항이랑 가까운 데는 뭐 5분, 10분도 될 수 있고 뭐 20분? 네, 그 정도 잡으면 되는데. 아, 여기는 뭐 이젠 거의 호이안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쭉 가면은 그랜드 브리오 호텔 나오겠고. 곧 다낭. 네임? 네. 예, 곧 다낭. 예꽃? 예스. 아, 예꽃 다낭이라는 또 리조트도 있나 봐요. 이쪽에. 여기 얘는 바닷가가 아니네. 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울랄라니. 울랄라니 오버. 아, 아, 울랄라니라는 그 호텔을, 아, 그 리조트를 제가 어제 심심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냥 여기 리조트는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려고. 근데 울랄라 리조트는 이름이 울랄라이잖아요. 남한. 아, 여기가 남한. Yes. 남한. 네. 여기 남한 리조트는 이 특징이 대나무. 네, 대나무로 뭐 로비도 짓고 뭐. 아, 예. Yes. 대나무로 로비도 짓고 그리고 또 뭐예요? 네, 지금 띠가 말 걸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대나무로 로비도 짓고 아무튼 건물들이 다 식당, 아, 그렇죠. 레스토랑도 대나무고. 네, 짓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데는 코코베이. 네. 코코베이는 아직까지는 네, 완성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코코베이, 이 코코 버스, 2층짜리 버스 보이잖아요. 네. 저게 다낭 시내 꽤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울랄라니 호텔이 예상보다 이름은 되게 유치한데 예상보다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네. 좀 그것도 신기하다 했었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몰리는데 몰리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몰리는데 몰리겠죠. 아무튼 자, 여기까지 찍고 저는 또 다시 나중에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